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심은 이재명을 경기도지사로 선택한 상황. 14일 밤 방송된 종합편성 채널 JTBC 교양 프로그램 썰전에서는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가 6.1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분석했다. 이날 유시민, 박형준은 경기도지사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번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 당선됐다. 그러나 이재명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부선과의 스캔들 등 도덕적인 부분에서 많은 논란이 됐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심은 이재명을 경기도지사로 선택한 상황. 이에 박형준은 제기된 문제가 일부분 영향을 줬겠지만 선거 결과를 벽볼 정도는 아니었다고 이재명이 논란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어 박형준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고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도덕적 문제들은 이재명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이라고 했다. 유시민은 이재명이 선거 과정에서 김부선과의 스캔들을 대응하는 방식들은 사실 트럼프 방식이다라고 했다. 유시민은 김부선의 폭로에 대처하는 이재명이라는 공직자가 정직하고 합리적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이라고 이재명 김부선 스캔들을 언급했다. 이어 유시민은 유권자들은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서 사건의 중대성이 얼마나 큰지를 본다. 다양한 태도가 있다. 무효표의 수치와 종류를 확인해야 된다. 도지사 투표 용지만 무효표가 많으면 일종의 불만 표시다. 이걸 잘 헤아려 봐야 한다며 이재명에 대한 경기도민의 민심을 들여다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시민은 이재명이 이미 경기도지사로 당선이 됐지만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다면서 치명상은 아니지만 정치적 중상은 입었다고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당선 결과에 대해 분석했다.